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일 먼저 분갈이 해주고 싶었던 아이, 우리 시장에서 사온 카틀레야. 제가 옛날에 들여서 키워봐야지. 꽃이 굉장히 이쁘고 오래가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다 놓고, 그제 사다 놓고 병원 가고 뭐하고 하느라 딴 건 해도 얘는 못했네요. 그래서 얘는 얘를 먼저 해주고 다른 일을 봐도 봐야 될것 같아서 일반 난분에 심으려다가 집에 이렇게 묵직한 사각 농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좀 큰 감이 있는데 네, 분갈이 안 해줄 요량으로 길다란 분에다 이렇게 조금 큰 옷이 커 보이긴 하죠. 그래도 그냥 여기다 시장 그거 구입할 때 그 사장님이 예, 바크 달라니까 바크도 주셨어요. 집에 있는 바크가 마른 게 있는데, 그래도 사장님 주시면 거기서 분갈이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제가 달라고 했더니, 넉넉히 주셨어요. 쌀에는 난석 대수충을 충분히 깔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바크로. 분이 굉장히 무거운데, 바크라 다행히. 바크는 가볍잖아요. 이 아이는 처음 키워봐있는 아이라 조금 염려는데요.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바크에 심으라 해서 일단 바크에 심는데요. 바크나 난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바크 주셨으니까 전 바크에 이 뿌리가 굉장히 꽉 찼어요. 이대로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는 살짝이만 살짝이 펴질 정도로만 제가 펴고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끝에 안 좋은 뿌리들은 바깥쪽으로는 뿌리들이 막 고사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조금 잘라내주고 심겠습니다.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애들이 난 종류는 스프레이를 좀 해줘야지만 잎끝 마름 현상이 적다네요. 잎이 끝이 왜 마르나 했더니 수분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저도 가끔 스프레이 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커야 될 텐데 여기가 앞쪽입니다. 앞에 이 도장이 있어요. 도자기 만드신 분의 도장이. 그게 앞모습으로 잡고 사이사이에 바크를 좀 집어넣을게요.
습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이끼를 올려놨으니까 저도 가끔 스프레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이게 우리 다육 키우는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물안 주면 죽죠. 물마른 빠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물 말려서 보내는, 다육이들은 물 말려서 보내는 애들보다는 그냥 물 과습으로 보내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거꾸로 과습보다는 물 말려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바크가 자리를 잘 잡아서 뿌리를 꽉 잡아줘야 될 텐데. 보세요. 어떤가요? 이쁜가요? 이렇게 딸기 다라에 담아놓고, 잎에는 먼지를 좀 씻어주고요. 꽃이 펴가지고 물을 제가 아끼지 않고 주려고요. 꽃필 때는 물 아끼면, 저기 제라늄도 그러더라고요. 물 아끼면 꽃봉오리가 확 펴주지 못하고,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푹 한번 주고 빼내겠습니다. 아래로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줄게요. 이제 이 꽃봉오리가 예쁘게 펴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카틀레아예요. 이거 꽃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